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나훈아인데 저하고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이제 전국 순회 공연을 제가 한 몇 년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순전히 사회자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뭐죠? 다음 노래는 이거 맨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갈무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1절 딱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앉아 악단석에 이렇게 앉아 있던 색소폰 부는 놈이 탁 나가면서 바바바바바바바바 불면 그게 그렇게나 부러웠어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맨날 벨르기만 벨렀어요. 왜냐면 일이 바쁘니까 그걸 실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색소폰을 불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대강 제가 한 게 한 6가지 정도 지금까지. 지금 이제 47살에 47살에 인생 절반 산 사람 나름으로 6가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러지. 12번. 그 사람이 12가지 재주 정도는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존재 가운데서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그저 한두 가지 재주 가지고 태어났을 리는 만무하다. 단지 일모작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모작을 할 만한 거리를 미처 발견을 못했거나 발견을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그 갈고 닦을 기회가 없어서 녹슬었거나 그냥 은연중에 소멸되었거나 뭐 이랬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갖고 있는 재주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우리 조영남 씨나 나훈아 씨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외모적으로는 나보다 크게 그렇게 앞서가 보이지 않는데 그 두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잘생긴 한 군데는 치열이 치열. 이빨이 참 잘생겼어요. 조영남 씨 이빨은 거의 틀니 수준이에요. 깨끗해. 내가 어느 날 방송 커피숍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야 당신 기가 막히게 잘생긴 데가 한 군데 있다. 내가 발견했다. 뭐 어디냐. 본인도 깜짝 놀래. 이빨이 잘생겼다 그러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어딜 가나 해도 화장실 가서 거울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 벨칸토가 되는 거예요. 치열이 고르니까 그 사람이. 우리 나훈아 씨는 치열이 고르진 않아요. 근데 이빨이 튼튼해. 그냥 이빨도 크고 크얗고 튼튼해. 조영남 씨 이제 전에는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면 아 이상벽 씨 근데 내가 이빨이 이쁘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나훈아 씨도 어느 날 이제 공연을 하는데 야 너는 노래하면서 눈을 그렇게 희번덕거리냐 내가 너는 이빨이 이거다. 이빨이가 너한테 매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뭐 그런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 이빨을 나는 네 입도 크지만 웃을 때 하얗게 드러나는 네가 너무 매력적이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 다음부터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이 남 같지 않은 장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 친구가 노래 볼 때 이거 안 하고 웃으면서 하니까 매력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매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던 자기 나름의 매력의 포인트를 이제 친구가 발견해 주었고 그것이 이제 이후 노래 활동에 그 새로운 무기가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만의 특별함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신은 모르는데 가족, 뭐 친구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얼른 감이 안 잡히면 요즘은 이제 문화 콘텐츠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문화가 넘치는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영화도 세계적인 수준이지요. 그림도 그렇죠. 음악도 그렇죠. 뭐든지 세계적인 수준. 문화가 넘치는 세상을 산다. 그런데 문화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5가지만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들 평소에 얼마큼 실천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봤다는 영화를 나도 보자. 영화 한 편은 영화라는 게 그 시대에 아주 그 극명한 단면입니다. 요새 뭐 성춘향 같은 영화 갖다 걸면 그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60년대에는 성춘향만 걸면 암표 장사가 뛰어댕기고 극장을 뺑뺑 줄을 서서 이렇게 돌고. 그게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가봐야 돼요. 뭘까?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관심이 있을까? 근데 시류를 탈 줄 아는 사람이냐? 시류를 거부하고 사느냐? 시류라는 게 뭐, 때시자에 흐를 유자? 세상 물정, 쉽게 말해. 세상 물정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같이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지? 남들이 봤다는 건 나도 가서 보자, 그거지. 그래? 그 대화 안에 자기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안 보고서 무슨 수로 그 대화 안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이야, 대한민국 영화가 저런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야, 저거 다 트릭일 텐데, 너무 실감나게 잘 만들었다. 야, 이런 것도 또 느낄 수 있는 거. 그 한 시간여 만에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영화다. 그 시대의 아주 가장 극명한 반향이다. 영화 보자. 두 번째는 남들이 봤다는 베스트셀러는 나도 좀 읽자. 책을 읽자. 뭐 법정 스님의 뭐 무소유라는 책이 뭐 요새 많이 읽힌다는데 법정 스님이 어느 검찰청의 검사님인지 판사님인지 이래가지고 머리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연. 영화하고는 틀립니다. 영화는 이제 그 스크린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그 교감하는 거라고 한다면 공연은 현장에서 그냥 막바로 부딪히는 거니까 그 희열이 있어요. 가령 무슨 뭐 오페라를 한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페라를 한다는 거예요. 얻어서 갔든 사서 갔든 가서 딱 앉아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쟤네들은 순전히 지금 나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런 기분으로 그 공연을 보면 훨씬 그 감동이 커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은 자꾸 가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정말 그 진가, 진미를 알게 되면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사진 찍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시장을 가자. 전시장을. 전시장. 저도 뭐 미술대학 나왔다고 그러지만 현대화 이렇게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칙칙칙칙 해면 밑에 제목은 현대인의 고뇌. 웃기고 있네. 그러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가한테. 이게 무슨 현대인의 고뇌냐. 그러면 그 전시장을 온 것만 해도 고마워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한 5%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연히 어느 전시장 가서 또 한 10%, 나중에 50%, 80%, 신미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가를 할 수 있는 정도. 처음에는 이제 구경만 댕기다 나중에 작품 하나를 딱 사게 되잖아요.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이제 뭐 사서 집에다가 다 떨어진 달력만 걸어놓고 있던 거기 딱 작품 하나 딱 걸어놓고. 그럼 이제 애들이 엄마 저게 뭐야? 그러면 현대인의 고뇌라고나 할까? 아 그럼요. 엄마는 집안에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 그게 성장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장 환경이. 그러면서 그림 그린 저 사람은 저렇게 현대인의 고뇌를 표현을 했는데 나도 현대를 살아가는 나름 나는 무슨 방법으로 현대인을 살아가는 내 나름의 그 내재된 뭐 거시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줄의 원고로 뭐 조각품으로 음악으로 요량을 할 거 아닙니까? 전시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그 비교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전시장을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남 얘기에 귀 기울이는 생활을 하자. 강의를 많이 듣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 건 한 거예요. 그 헬렌 켈러 여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00권의 책을 읽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하고 한 시간을 이야기하라. 글쎄요. 어쨌든 그 다섯 가지요. 영화 그리고 공연,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전시, 강의. 이 다섯 가지를 생활의 연장선상에다 놓고 이번 주일에는 주문주거지 책 한 권 산다. 이번 주일에는 주문주거지 영화 한 편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인생 이모작하고 적절히 연결할 만한 테마를 착안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됩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나름 그 잠재되어 있던 어떤 것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꼬투리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화 컨텐츠 시대를 활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50 넘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정말 백수 시대를 알뜰하게 내 것으로 만들 요량을 하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한이 없는 세상을 정말 씩씩하게 활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